조민선님, 골피 방송 대표님 안녕하세요. 조민선님, 저 대표 아니에요. 저 국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. 저 업자 아닙니다. 골피 방송. 업자 아니시네. 네, 저는 절대 업자 아닙니다. PD. 예, 그냥 골피 PD님? 방송 국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지. 대표님 안녕하시라고 하시면 저 업자 아닙니다. 예. 저 업자 억수시래요. 돈 받고 대표님이든 국장님이든 그냥 높으면 그냥 좋지 않아요. 저 아니야, 저더러 누가 대표님이라고 해 줬으면 좋겠어. 나는 대표님 싫어. 국장님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. 아니, 대표님은 옷가게 대표님. 샵 이름이 뭐지? 옷가게 사장님이잖아. 샵이 그냥 돈 받고 하잖아. 아이고 알았어요. 샵 이름은 돈을 안 받아요. 아니, 양쪽에서 공격하시네. 샵 이름이 뭐냐고. 제이스타. 제이스타. 제이스타 연예인 샵. 포천에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시죠. 아니 포천하고 의정부 중간에 송울이라는 데가 있어요. 소흘읍 송울이. 아 소흘. 네, 소흘읍.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한 곡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이제 많이 적었네. 여기 와서 적었어. 예. 통나무집.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소리새의 통나무집. 아 이거 우리 최은지 씨 좋아하는데. 최은지 씨가. 아 최은지 언니가 이 노래 하더라고. 이 노래 엄청 근데 좋아해요. 제가 먼저 있었어. 근데 님 세련됐습니다. 네? 세련됐다고. 노래 오늘 선곡 보니까 네. 선곡들이 좀 마음에 들어. 아니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, 제가. 네. 네. 나는 뭐 그야말로 저 소위 좀 와서 트로트 뽕짝 가수인 줄 알았어요. 아, 트로트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. 보니까 아니네. 보니 트로트를 나는 저 안 되더라고 뭐야, 나는 그야말로 뽕짝 가수 있잖아요. 네네. 네. 아, 시끄럽기만한 뽕짝 가수인 줄 알았는데 네. 아, 이렇게 감성적인 가수인 줄은.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아이고 이럴 때 또 일어나서 또 인사를 드려요. 그러십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오늘 가실 때 제가 네. 특별히 가마치 통닭 두 마리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. 집에 가서 아드님하고 네. 남편분하고 같이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네.